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여기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월달인데 왜 오르막길 왜 올라가냐고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등산한 것도 아니고. 와, 지금 여기 맞은편이 뷰가 보이는데요. 자, 보이세요? 여기는 바로 워커힐 호텔이에요. 일단은 워커힐 호텔에 오기 전에 먼저 조망 먼저 봐보세요. 여기 지금 한강 뷰가 보이죠? 이야, 왜 우리나라에서 워커힐 호텔이 이렇게 좋은지 조망을 보면 알 수 있네요. 저쪽 맞은편 쪽이 하남 쪽이에요. 저는 광진구에 있고요. 네, 아, 한강 뷰를 봤으면 좋겠는데 왜 저 얼굴 왜 보냐고요? 예, 좀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 저는 지금 선배와의 대화라고 해서 지금 프라임에스의 본부장, 이번에 신입 본부장이죠. 12분이 신입 본부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하기도 뭐하고 웬만하면 걸라고 제가 밥 먹고 맨날 앉아있으니까 뱃살만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저 실제로 보면 그게 뚱뚱하지 않아요. 진짜 아 슬프다. 예, 근데 영상에는 솔직히 되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워커힐 호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날밤 새가지고 우리 후배님들, 후배 본부장님들 승격이 돼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제가 교육 자료는 솔직히 영상에 못 올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모습만 영상에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봄이 다 됐나 봐요.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덥긴 하네요. 일단 뭐 이럴 때 걷지 또 언제 걷겠어요. 제가 뭐 등산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요즘에 계속 월화수 뭐 금금금 계속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또 3월달에 4월달에 이제 뭐 DB 손해보험은 이제 수수비가 축소되고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3월달 매우 바쁜데 이게 뭐 바람쐬로 나온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와, 여기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이 나무 때문에 자, 여기 봐보세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고 네, 가족이나 아니면 연인들 있으면 여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뷰가 정말 좋네요. 그죠? 저도 워커힐 호텔 자주는 못 온답니다. 네, 저 같다고 뭐 워커힐 호텔 홍보대사나 아니면 광고업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시 반부터 시작이라 좀 미리 갔는데요. 그래도 아직 늦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후배 본부장님들 앞으로 영업 대박 나시라고 제가 알찬 정보 많이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네요. 네, 그래서 여기 워커힐이요, 4월달 정도 되잖아요. 벚꽃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기 뭐 벚꽃 축제도 하고 지금 뭐 딸기 축제 한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서울에 사신 분 여기 벚꽃 구경하러 4월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번씩 저희 회사 뒤편에 있어서 그냥 걸으면서 벚꽃 구경하고 하는데 정말 예술입니다, 이쪽은요. 네, 아유 힘들어. 아, 일단은 저희 실장들은 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 영상 찍으면서 두 분이나 전화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예, 그래서 오늘 끝나고 가면 한 4시 반 5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봐보세요. 뒤에 저밖에 없죠. 근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제가 3월달만 또 넘으면은 4월달부터 한가해지겠지 이러는데 4월달 또 많이 바쁠 것 같고, 저는 유튜버를 하면서 참 뭐 재밌었던 적도 있고 또 정말 고객이랑 클레임 걸어서 싸운 적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험업계 많은 분들도 지금 유튜브 쪽으로 비대면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아, 여기 또 뷰 또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에 보이죠. 아, 이거는 벽 때문에 가렸네요. 이따가 저도 오늘 12명 프라임에스의 본부장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교육 2시간 동안 잘 해가지고 예, 내려가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라임에스에 입사한 지가 지금 2012년에 입사했는데 보험업계는 이제 15년 일했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프라임에스에 12년에 와가지고 본부 3개 배출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또 5년 전에, 아 6년 전이네요, 그때 신입본부장 제가 돼가지고 교육 여기서 받았는데 여러가지 생각이 나네요. 네, 암쪽으로 교육 잘하고 들어갈 테니까요,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